네, 벌써 4월의 셋째 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주간 경제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일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입 실적부터 나옵니다. 이달 초반부에 수출입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올해 1분기 수출액 1,467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2분기의 시작은 어땠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미 다른 지표에서 확인됐지만 올해 초 외국인 투자금이 국내 증시를 빠져나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순유입을 보인 바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 또 있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삼성전자 경영진도 이 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요구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발표합니다. 지난 1월 지표에서는 시중 통화량이 3,233조 원으로 전월비 42조 원 증가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산업 일정 보실까요? 투자 유치에 실패한 쌍용 자동차 일정입니다. 이번 주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바로 이날 쌍용차의 상장 폐지 이의 신청 제출 시한입니다. 수요일로 바로 가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감소폭 자체는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고용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됐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합니다. 가계대출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죠. 2월 지표를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목요일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열리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시장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열로 인해서 지난해 말까지 절정에 달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카카오는 이날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5:1 액면 분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 가격 5분의 1로 싸지게 되죠. 주식을 살 때 부담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국민주라는 애칭이 붙기도 합니다. 카카오 주식은 액면 분할을 위해서 오늘부터 14일까지 매매가 일시 정지됩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판단,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알 수 있는 보고서이죠. 지난 3월 그린북에서는 수출과 투자, 소비가 개선됐다라고 진단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경제 상황 어떻게 바꿨을지 지켜보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단체장들과 이날 오후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일정이었습니다.